멜론의 첫 페이지. 한국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 가장 큰 파이를 가지고 있는 대형 음원 사이트죠. 싱글을 한번 내본 사람이라면 참 궁금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멜론의 첫 페이지에 내 노래를 떡하니 걸 수 있을까? 그게 과연 가능한가? 이 자리는 음악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최고 프로모션의 자리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페셜 1이 아닌 경우에는 불가능합니다. 멜론 첫 페이지는 우리가 교보문고를 갔을 때 입구 정면에 있는 베스트셀러의 가장 잘 보이는 자리 같은 곳인데요. 자, 대개는 절박한 인디펜던트 아티스트의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시점을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멜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멜론은 통신사의 일부이자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멜론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앨범을 첫 페이지에 걸 이유가 있을까요? 첫 페이지는 몇 칸 되지도 않을 뿐더러 하루에 할애할 수 있는 앨범도 많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를 당신의 앨범을 걸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멜론의 입장에서는 이 자리를 이용해 최대한 많은 스트리밍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신인으로 보이는 여러분이 있고 쇼미 1등 출신의 래퍼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멜론이라면 누구의 앨범을 첫 페이지에 걸겠습니까? 답은 이미 나왔죠. 운이 좋게도 저도 여러 번 제 앨범이 멜론의 첫 페이지에 걸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개인이 아닌 회사가 있을 때 가능했습니다. 멜론뿐만이 아니라 대형 음원 유통사들도 같은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흥행이 보장된 대형 아티스트가 아니라면 프로모션이 없는 단순한 앨범 유통도 할 이유가 명분이 부족한 거죠. 자, 지금부터 멜론 유통이 가능한 개인이라는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타이틀곡에 박재범과 아이유가 피처링을 해주고 뮤직비디오에 몇 억을 쏟고 광고비로 5억을 태운다고 하면 대형 음원 유통사들에게도 당신을 첫 페이지에 걸 명분이 생기는 겁니다. 결과가 어떻다 하더라도요. 그 담당자 입장에서도 회사에 보고할 때 이 좋은 자리를 당신에게 할애할 이유와 명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음원 유통사는 당신의 앨범에 봉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를 포함해서 래퍼분들도 현실 감각을 키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이용당하고 싶지 않다면 회사만큼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흐름만큼은 알고 계셔야 하죠. 당신이 인지도가 없는 작가라면 베스트셀러의 잘 보이는 자리가 아닌 작품이 출시되자마자 책꽂이에 꽂힐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제가 볼 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세상은 지금 변하고 있고요. 멜론이 한때는 최대 70%의 지분을 독식할 때도 있었으나 유튜브 뮤직이나 여러 플랫폼의 등장으로 지분이 조금씩 들썩이고 있습니다. 언제든 순위가 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죠. 여러분이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음악을 만드실 수 있다면 새로운 방법을 얼마든지 모색해 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가뭄에 콩나듯, 물론 그 빈틈은 엄청나게 좁고 사례는 몇 없습니다. 그래도 희박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친구랑 땅콩에 맥주할 시간에 창의적인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세요. 여러분의 음악이 반드시 멜론의 첫 페이지에만 걸려야만 그 생각도 선입견일 수 있습니다. 나의 밸류는 몇 달 사이에 갑자기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내가 쌓는 양질의 커리어와 함께 성장한다는 생각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럴 때 기회가 여러분을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실망스러운 답변이지만 바쁜 시간에 시간을 내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가능성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니올이었습니다.